자, 그러면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다시 다 켜야 되는데. 이걸 또 언제 다 켜냐? 자, 요거 수집소 같은 경우는 제거를 하는 게 낫나? 일단 꺼두고 여기 위에부터 먼저 풀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보건소 이쪽도 끄고 5명 넣고 근무시간 체크. 연구는 최대한 빨리 해야 됩니다, 이 게임은. 연구만 어떻게 빨리빨리 하면 그다음부터는 뭐 심시티기 때문에. 혹시 너무 뜨거운데? 온도 낮추고요. 좋아. 맞다. 또 깜빡했네. 이런 거 깜빡하면 안 돼. 탐험대를. 아유, 이거 좀 늦은 거 아닌가? 바로 보냈어야 되는데. 에이, 좀 늦었습니다, 이거. 자, 늦었지만 빨리 보내고요. 이건 뭐 제거하지 않는다. 그냥 해주고. 자, 너무 추워하면 이거 좀 난방 켜주시고요. 자, 그 다음 연구는 일단 이거 석탄부터. 아니, 그러니까 철인가? 그러면 뭐 제철소만 업그레이드하고 바로 이제 석탄부터 업그레이드해주고, 뭐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일 내에. 3일 내에 줄수 있나? 오두막 3개인데. 3개로는 3일 내에 되나? 경납고 지으면 되긴 할 텐데. 그럼 저 식량도 어떻게 해결을 좀 해야겠네요, 지금. 식량이 문제네. 일단 식량도 중요하긴 한데, 이거 환자도 이거 꼭 체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 위쪽 이제 다 했고, 자, 어린이들만 수집소에 넣어주시고요. 나머지 어르신들은 이제 뭐 제철소 이런 곳으로 다 보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증기식 석탄 시주기 바로 해주고, 제철소도 업글 바로 하고. 식량 이거 간당간당한데? 식량이 조금 불안해 보이죠? 철 25. 그 다음은 수집소 온도 관리 좀더잘 되게 단열 찍어주고요. 그다음 탐험대는 계속 가지고. 이거 1차 폭풍 전에도 생존자 이제 두 그룹 정도 데리고 왔었는데, 한 이번에도 두 그룹 정도 데리고 오면 되게 편해질 것 같습니다. 두 그룹만 있으면 뭐 이제 문제없을 것 같거든요. 인력 배치가 뭐그 정도면 충분하니까. 근데 거기서 더 많이 들어오면 조금 문제가 될것 같긴 한데, 더안 들어오면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와, 더 춥다 이거. 자, 식량 이거 좀 많이 위험해서
철은 이제 괜찮을 거예요. 어, 저기 두 개 정도면 뭐 나쁘지 않고. 철 됐고 비행사냥꾼 이거 찍어야겠다. 야, 안되겠다. 자, 그 다음 증기트럭 왜 이렇게 안나오냐 이거. 아, 이건 제거하지 않겠다. 어, 식량 이거 많이 딸리죠? 아, 이거 자꾸 뜨네. 얘들아, 이거 지금 이렇게 불만을 가질 때가 아니라고. 좀 있으면 또 폭풍 오는데 이거. 아, 되게 틱틱거리네. 자, 이거 아래쪽으로 더 내려가야 될 것 같고요. 증기식 교체 완료. 경납고 이번 턴 이제 식량 들고 오면 그 다음에 이제 비행사냥꾼으로 바꿔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오, 증기심 좋아. 아유, 이거 아주 좋아. 두 개면 네 개네. 네 개면 천공기 업그레이드하고. 어, 이거 좀 들어갈 게 많은데 코어. 지금 환자 좀 많죠? 2단계 올리면서 좀 환자 관리 좀 해주고. 그 다음에는 기계식 계산기. 좋아, 온도 관리가 중요합니다. 온도 관리만 어떻게든 해주면. 뭐 그 다음부터는 환자가 발생 안되고, 환자가 발생 안되면 또 일이 잘 진행되기 때문에. 아, 요거는 이제 그 유물 탐색 이벤트입니다. 유물 찾으라고 저렇게 뜨는 거고요. 오케이 오케이. 석탄을 이제 펑펑 나오고 있는 뒤. 아, 이거 이것도 찍어야 돼요. 이거 효율적인 수집. 요거 찍으면 석탄 이거 시추기 효율이 되게 올라갑니다. 아, 근데 철이 진짜 안 캐지긴 하네. 아유, 좀 뭔 놈의 철이 저렇게 안 캐지냐. 사람 좀 더 넣어야 되겠는데. 식량 해결 좀 됐으니까 좀 빼서 제철소에다가 좀 넣겠습니다. 그냥. 어? 생존자가 없나? 자원은 되게 많이 캤는데 생존자를 못 만나고 있네. 글쎄, 이거 또 자원이고요. 아닌데, 이제 나와야 되는데. 영하 70도 다 돼가고. 뭐지, 불길함은. 뭔가 찝찝합니다. 온실 병원도 줘야 되고. 맞네, 병원 줘야 되네. 강낙고 둘. 자, 이거는 무시하면 되긴 한데 불만도가 또 장난 아닌 게 올라가죠. 아, 영하 7도 저 빡센데 저거. 석탄이 유지가 된다고 하면 괜찮긴 한데요. 오케이. 자, 요거는 이제 같이 데리고 오겠습니다. 또 혼자 보내면 오다 죽으니까. 노다이를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죠. 같이 와야 되죠.
잠깐만, 몇 명이야 이거? 26, 3동. 4동? 7동? 아, 이거 합숙소 또 줘야 되네. 합숙소에다가, 와. 아, 글쎄 이거.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총공기도 업그레이드해야겠네요. 지금 나무가 이 나무도 부족하고. 좀 애매합니다. 병원도 지금 지을 자원도 없고. 와, 타이트하다. 제가 빨리 병원 굴려야 되는데. 아, 연구소 쪽에도 이거 박아야 되거든요, 지금? 이거 허브 박아서 온도 관리 들어가야겠는데, 이거 난방 키기에는 너무 많이 먹고. 아니, 중계기도 저거 많이 먹는데. 아, 이거 어쩌야 되나? 애매합니다. 이걸 어쩌야 될지. 아니, 이거 버틸 수 있나? 일단 가바 키면서 어떻게든 해보고. 아우, 이거 이 천공기도 이거 진작에 업그레이드 했어야 되는데 온도 관리가 안 되죠. 그다음에 아, 난방 효율 강추 40? 오케이. 자, 요거는 연구소 시간대에. 아, 이쪽은 좀 꺼뒀다가 다음 때 돌아오면 그때 켜주면 될것 같고. 해야겠네. 자, 이쪽 켜주고요. 아, 맞다. 유물. 아, 근데 유물 꼭 해야 되나? 아, 유물 저거 별로 필요 없는 것 같은데. 현타가 살짝 오네요. 굳이 유물을 지금 캐야 되나? 병원 치워주고.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굳이 지금?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기술자 많이 들어왔네. 이제 사람 좀 들어오니까 이제 좀 할만하네요. 그럼 이쪽에 수집소를 좀더 지어주면서. 잠깐만, 이거 증기식 하나 더 박는다고 하면 좀 그런가? 제가 보기에는 이거 하나 더 박는 것도 괜찮아 보이긴 한데. 아, 근데 뭐 굳이 지금 박을 필요 없을 것 같고. 애매한데. 아, 박지마. 일단 박지마. 애매하면 안 박는 게 최고입니다. 박지마. 괜히 박았다가 또. 자, 그 다음에 위쪽으로
보내보고요. 수집소 다 돌려주고 총공기 좋아 됐고. 자, 병원 이제 풀 가동. 병원 두 개 돌릴까? 두 개 돌리면 뭐 걱정 없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럼 두 개 가자. 두 개 가고 40, 40. 온도는 뭐 어떻게든 버티는 느낌이고. 발전기 가봐. 이제 끌게요. 자, 연장근무는 받아줄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는 병원 기계화. 병원에 좀 더 힘을 실어주겠습니다. 기다려, 좀만 더 견디면 되는데. 온도 올라가면 버티겠지? 야, 병원 지금 지었는데.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 아, 폭풍 오네. 좋아, 환자는 입원했고요. 그 다음에 저장고 두 개? 아, 일단 뭐 두 개 지어주고. 온도만 내려갑니다, 온도만. 아따, 그냥 똥줄 타는구만. 병기가 됐고, 그 다음에는 뭘 가냐 하면 출력 업그레이드. 오케이, 요거 가는 걸로. 지금 철이 좀 많구요. 석탄 공간 업글 이거 이제 돌아와야 됩니다. 어차피 뭐 더 가봤자 나올 것 같지도 않고. 과거의 파편 목숨을 건다. 이거는 노다이면 안 되죠. 목재 100개 주고 가지고 옵니다. 목재가 좀 아깝긴 하지만. 그래도 또 유물이라니까 차마 또 버리고 올 수가 없네요. 오케이, 수집소 하나 더. 3일 내 표준 식량? 뭐 그럼 밥으로 바꿔주고. 환자가 관리가 좀 돼야 되는데. 출력 업글 완료. 그 다음에는 주택도 이거 지금 가야 되고요. 차분기관 가야겠는데. 이거 차분기관 바로 갑시다 그냥. 지금 그게 나을 것 같아요. 복귀 완료. 해산.
해산하고 추억을 위한 장소. 자, 해산. 유물을 이제 전시를 하라는 그런 말인데 건물이 되게 비싸거든요. 그게 초반에는 짓기가 힘들고 나중에 한번 뭐 지어보겠습니다. 부품 올려줘. 와, 석탄 너무 없네. 희마, 희마 올리라고? 개봐줘. 배급, 배급되면 뭐 저거는 될 것 같긴 한데. 석탄. 하나 더 짓고 펌핑한다고 하면 괜찮려나? 한번 해볼게요. 아, 이거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근데? 자, 수집소. 둘. 아, 이거 또 공간이. 이야, 애매하네. 일단 위에 두 개 짓고 밤에 뭐 하나 부수던가 해서 좀 관리하고요. 아, 또 난리네. 병원. 병원 들어주고 차분기가 완료.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병원 검진표. 치료 속도 욕걸리죠? 15%? 엄청 끌리는데 저거? 15% 증가면 뭐 웬만한 치료 다 될 것 같은데. 오케이, 가보자. 자, 요거는 제거해서 공간 활용 다시 하고요. 좋아. 요러면 석탄 이거 부족하면 안 되는데, 이 정도면. 이거 두 개에다가 이 정도 돌리는데 부족하면 좀 해봐, 참치죠. 아, 폭풍 온다 이제. 아, 근데 저 식사가 좀 빨리 해결돼야 되는데 식사가 해결이 안 되네. 이거 성전 요걸 지어야겠네. 이쪽에 그냥 박아두고요. 와, 병원이 따뜻하긴 한데. 병원이 겁나 따뜻하죠. 오케이. 아, 희망. 야, 조금만 더 안 되니, 희망? 됐다. 오 마이 갓. 자, 그 다음에 이거 뭐야. 이제 다시 숲으로. 급하기 때문에 숲으로 바꿔야 됩니다. 바꿔주고. 발전기 효율도 올려주고. 지금 석탄, 플러스 됐네. 하긴 이 정도 돌리는데 석탄이 부족하면 안 되지. 얼추 준비가 된 것 같긴 해요, 지금. 자원도 이제 슬슬 뭐 남아 도는 느낌이고. 주택만 딱 바로 지어주면 이제
추위 걱정이 없겠는데. 자, 옵니다. 와요. 이걸 견딜 수 있느냐 없느냐. 아, 요게 문제입니다. 오케이, 다행이다. 효율 연구는 완료가 됐고. 자, 수집소 이거 온도 돌려주면 좋을 것 같고요. 맞죠? 자, 다 꺼. 필요 없는 끄고. 괜히 또 나갔다가 죽지 말고. 자, 여러분들 다들 집에서 쉬시길 바랍니다. 어, 괜찮은데? 어, 버티는 느낌 아닌가? 그렇죠. 주택이 아, 좀 추움이네. 합숙소라 가지고 이거 업그레이드했으면 괜찮을 텐데. 식량동 100 얼마 나올 것 같고 됐습니다. 오. 성전 좋구요. 종교가 좋은 게 이게 불만이랑 희망을 되게 원활하게 이렇게 좀 관리가 가능해서 편합니다. 이거 온실 준비할게요. 이벤트 만약에 이것도 나름식 이벤트 떠버리면 이 겸낙고가 소용이 없습니다. 혹시 모르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 그 다음에 성전. 뭐 나머지는 찍을 필요가 없겠네. 술집이나 지을까? 좋아, 나쁘지 않습니다. 오. 식량은, 와, 식량을 다 먹었어? 자, 이제 슬슬 과부하 키면서 불만 확 낮추면서 환자들 방지해주고. 오케이, 이러면 따뜻하니까 애들이 좋아할 겁니다. 난방기 정찰대 세 팀? 오, 세 팀 괜찮네. 폭풍 끝나면 바로 그냥 세 팀 보내가지고 이번에는 탐험을 웬만하면 다 해보겠습니다. 스팀 코어도 싹 다 끌고 오고. 아까는 코어를 다는 못 끌고 왔죠. 한 두 개 끌고 왔나? 좋아. 3차 폭풍 전에는 이제 합수소를 주택으로 다 바꾸겠습니다. 3일. 네, 3일이면 충분하지? 공장도 이거 준비해야 되는데. 공장 숙가마 치사장 온도 좀 돌려주고.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아, 굶주리면 큰일났네. 이벤트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오케이. 자, 일단은 버텼어. 일단 됐고. 바로 다 켜고. 어, 아주 그냥. 아, 뭐야, 시축이 10%밖에 작동 안 한다고? 아니
망했네. 이거 이러면 광산으로 올인해야 됩니다. 이거 광산 가시고요. 아, 이거 골 때리네. 석탄 그래도 비축분이 좀 있어가지고 괜찮나? 저것도 근데 부족한 편인데. 오야, 이거 너무 빡센딩? 야, 아니 이거 하루밖에 못 버티는데 이거를. 광산 이거 뚫어둘 걸. 큰일 났네. 아하. 이거 속탄. 아니. 저 낮춤 되나? 그래도 이틀? 낮춤에 이틀이네. 자, 그러면. 자, 이번 2차 폭풍도 견뎠기 때문에 또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자, 다음 편에서 이제 3차 폭풍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